카카오가 어떻게 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만큼 올라왔느냐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요거부터 하셔야 돼요. 가장 유명한 속담 중에 하나죠. 사람이 모여야 돈이 모인다. 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옛날 말 중에서 장사하려면 이제 서울에서 해라, 사람 많은 데서 해라라는 진짜 이런 옛날 말 있죠.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모이면 코로나 걸린다. 마스크 씌워야 돼. 할때 이제 사람이 모이는 곳에 이제 돈이 모인다고 옛날에 우리가 이제 알료금제 쓰면서 문자 보냈던 시절 있죠. 네네. 아, 이 시절에 이제 공짜로 보내세요 하면서 카카오톡이 나오고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았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공짜로 쓰게 해줬잖아요. 공짜로 쓰게 한 다음에 이걸로 돈을 많이 벌어. 이렇게 번 돈으로 뭘 하냐? 문어발의 별칩니다. 오, 야, 진짜 계열사들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진짜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는 오, 것도 있습니다. 왜? 이게 신기한 분들도 다 카카오 들어갔어요.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카카오 계열사 중에 뭐 웹툰. 일본 1등 웹툰지도 카카오에서 샀어요. 오. 그리고 또 뭐냐면 이제, 자, 이게 하나하나가 회사인 거 아세요? 택시회사. 택시회사, 바이크회사, 대리회사, 택배회사, 항공회사, 시외버스 회사, 마이카회사, 기차는 예약이고, 셔틀버스, 카풀, 카셔리. 이거 다 회사야. 이거 싹다 인수한 거야. 야, 진짜 돈을 버네요. 그렇죠. 이거를 싹 인수해서 어플 하나로 싼 거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편하게 쓰세요 하고 결제는 또 뭐로 받는지 알아요? 카카오페이. 맞습니다. 와, 그리고 카카오페이랑 또 카카오 뱅크까지. 은행, 결제 시스템, 이용하는 서비스까지 한쪽에 쫙 모아놓으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네. 아, 사실 나도 이걸 다 쓰긴 하지만, 네. 아, 이젠 카카오 한국으로 바뀌겠네요. 예, 네, 그리고, 우리의 사랑, 우리의 유느님도, 카카오 하셨습니다. 네? 카카오예요. 소속사가? 카카오. 예, 네, 농담이 아니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안에 있는 안테나 뮤직의 유재석님이 들어가셨다. 아, 그러면 이제 야, 유재석, 연예인도 매수? 유느님도 카카오다! 야, 이거, 택시 넘어갈 때 그냥 넘어가나 싶었더니 유느님조차도 카카오에 넘어가는 이런 기현상. 아, 대단합니다. 저 지금 찾다가 유느님이 넘어간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카카오가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이거를 합체하기 위해서 카카오페이나 이런 거,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을 모두 다 합치게 됩니다. 아, 근데 잘하긴 했어. 진짜 머리를 잘 쓰긴 했어요. 너무 잘 썼어요. 네네. 이렇게 처음에 공짜로 사람을 모으고, 공짜로 모은 사람한테 광고 팔아서 모은 돈으로 문어발로 펼치고, 그 문어발을 또 합체시키고, 합체시킨 것도 뭐 하는지 아세요? 뭐 합니까? 황금오리로 만듭니다. 어떤 아. 황금오리? 상장시켜버려요. 와, 공짜로 풀다가 서비스 만들고 문어발 해가지고 뭉친 다음에 주식시장 상장. 아, 작년에 가장 핫했던 주식. 카카오 게임즈가 첫 상장 첫날 따상하면서 코스닥 시총 5위 되고요. 이번에 또 뭐가 상장됐죠? 카카오 뱅크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거 진짜 모르면 안 됩니다. 자, 카카오 뱅크가 KB 국민은행 이기고 금융 대장주. 여러분, 농담이 야, 아니라. 카카오가 은행도 다 먹었고, 근데 다 먹었어요. 뭐, 택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먹은 게 없어요. 네, 저는 몰랐어요. 저 카카오뱅크 잘안 쓰거든요. 카카오뱅크가 사실 그냥 인터넷 야, 뱅킹이잖아요. 이쯤 되면 의심되는 게, 이게 정치권 도움 없이 가능한가? 대용이 형은 맨날 뚜까 맞는데, 범수 형은 안 맞는단 말이야? 그건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까지 회사를 키우는데? 네, 범수 형은 안 맞고 이제 재용이 형은 맞네. 뭐 신기한 현상. 하여튼 그런 것처럼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뱅킹인데도 네네. 금융 대장주로 모든 은행 중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크고 가장 가치 있는 은행으로 변모해 버렸습니다. 야, 타이밍도 너무 좋았어요. 네. 최근에 IPO 이런 거 많이 네네. 하면서 돈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수많은 회사들을 흡수하고 네네. 그 흡수한 회사들을 키우고 상장시키니까 우리나라 10대 그룹사 중에서 네네. 100조 이상을 모은 회사 다섯 번째 여기에 이제 카카오 들어갑니다. 야. 계열사 싹다 합쳐서 시가총액이 100조 이상이 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딱 4개였는데 네네. 이제 여기에 카카오가 발을 들였습니다.
야, 근데 이제 수익으로 따지면 카카오가 제일 많을 것 같아. 그렇죠. 대단합니다. 가장 신생인데 가장 빠르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아, 이거 보면 진짜 카카오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이걸 보면 이제 대한민국 1등 잠시지만 잠시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 그쵸. 잠깐일 수 있죠. 이건 뭐 네. 역전, 아, 모르겠네, 네, 아무튼.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은 대한민국 1등 부자는 이렇게 김범수 회장님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이제 여기서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맞춰야 되는데 여기서 맞히면 화를 내. 맞아요. 우리는 코인 방송이거든. 그러니까. 코인 방송에서 경제 이야기를 주바리로 이렇게 털면 혼난단 말이야. 빨리 이제 코인. 카카오가 하고 있는 카카오 코인. 그렇죠. 얘기해줘야 돼. 그렇죠. 내 빨리. 작고 소중한 돈도 그랬다, 그냥. 그렇죠. 빨리 이거 끼워 팔아야 돼. 아, 빨리 키워서 팔아주세요. 네. 이거 코인을 끼우지 않으면 다들 화내기 때문에 그럼요. 빨리 끼워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가 방금 문어발 식으로 엄청나게 사업을 펼쳐냈죠. 네네. 여기에 문어발 중에 저 멀리. 저 멀리 있는 발에, 아, 블록체인이 꼽혔네. 블록체인이 꼽혔어. 블록체인에 꼽혀서 나온 우리의 친구가 클레이튼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래도 이 친구가 카카오 계열사에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야, LG전자, SK네트워크스, 카카오 게임즈, 뭐, 안레 하면서 한화 시스템, LG 상사, 엄청나게 굵직굵직한 애들이 싹다 포함됩니다. 왜? 카카오에서 아, 만들었으니까. 그럼요.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모인 카카오톡의 블록체인인 클레이튼이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어디 숨겨져 있는지 아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전체 서비스의 클립이라고 가장 우측 아래에 있는 점점점 누르고 그 다음에 전체 서비스 누르고 그리고 클립 안에 들어오면 이게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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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넘산이네. 아직까지는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살짝 발목을 찾았어요. 예, 뒤에 뒤에 이제 안방에 엄청나게 숨겨가지고 이렇게 클립 안에 우리의 클레이튼이 숨겨져 있는데 지금은 숨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호랑이 형이 말한 것처럼 네네. 법적인 이슈 때문에. 아직 규제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카카오에서 만든 클레이튼이 일본에서 발행을 했잖아요? 그런 그쵸. 것처럼 국내 규제가 없기 때문에 조금 발을 한쪽을 빼고 있는 타이밍인데 어쨌든 뭐 카카오가 손을 대기 시작을 하면은 넘버원을 계속 찍었잖아요? 그런 그쵸. 것처럼 카카오 안에 있는 이뭐 이제 이 클레이튼도 좀 시간이 지나서 추세가 좋고 규제가 나오고 완화가 되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힌다면 뭐 높은 상승률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런 높은 상승률에 조금 곁들여진 이유가 네네. 카카오 그라운드X가 한국 CBDC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고요. 그 CBDC에 클레이튼 네트워크를 쓰고, 네네. 그리고 그 클레이튼은 사실 카카오 어플 속에 있죠. 있죠. 어플 속에 있는데 CBDC는 현금이잖아요? 네네. 현금은 카카오페이에서 결제 나가죠. 네네. 그러면 나중에 클레이튼을 쓰게 되면 이제 카카오페이와 CBDC가 이렇게 합쳐지는 이런 경우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개발 가능성이 조금 무궁무진하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코인 내용, 클레이튼에 대한 내용 한번 맞춰드리고요. 그리고 클레이튼 내용만 하면 섭섭한 친구가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라이벌이 있거든. 라이벌. 조금 약해. 아예 한때는 막하겠습니다. 아, 그죠. 한때는 막강한데, 그리고 이제 옆 동네에 이제 살짝 약하지만 라이벌 있습니다. 누구냐? 카카오와 같이 있는 경쟁사, 네이버. 네이버가 우리의 지금 경쟁사가 되겠습니다. 네이버에서는 무슨 코인을 만들었냐? 링크, LN이라는 코인 만들었습니다. 링크, LN이라는 코인 만들었고요. 이 LN 코인도 열심히 뭐, 비트프런트라는 거래소에서 열심히 매수매도 했다가 최근에 상장도 했죠. 얘네들은 뭐 하냐? 뭐 일본 계열사 해가지고 뭐 CBDC 개발 협의한다고. 얘는 조금 근데 일을 많이 안 해요, 근데. 예, 일도 별로 안 하고 조금 옆나라에서 일을 해. 우리 카카오처럼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좋을 텐데 괜히 그 옆나라 일본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별로 일본에 뭐 거래소 이것저것 하고 있고 NFT도 일본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 눈치 보이는 거죠. 예, 그렇죠. 눈치를 많이 그 봐야 되지. 라인이 또 일본에서 좀더 먹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안 쓰잖아요. 아, 네, 그죠. 외국에서는 라인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일본 쪽에서 많이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빗썸에도 상장됐습니다. 최근 이번 달 13일 날 이제 라인 링크가 빗썸 BTC 마켓에서 상장된 것처럼 우리 굵직굵직한 대기업에서 만든 코인은 지금 현재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기업 코인은 두 가지가 있다. 클레이튼과
LN 링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많은 개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더 많이 올라갈까? 어, 너 알겠어. 응, 카카오 좋은 거 알겠고, 클리트 좋은 거 알겠고, LN 좋은 거 알겠어. 그럼 뭐 사? 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둘 다 같은 카테고리다. 네네. 똑같은 대기업 코인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덜 성장하고 덜 성장하고 덜 일하고 가격 낮고 시총 낮은데 나중에는 일 잘하지 않을까? 아 근데 나는 네. 이런 코인들이 사실 뭐 가치가 있어서 올라간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러니까 어찌됐든 카카오에서 나온 클레이튼이 열일은 하고 있지만 그죠. 아직 여기저기 뚝배기 맞는 것도 맞고 사실 이 생태계에서는 카카오톡 솔직히 해외 나가면은 클레이튼이 뭐야? 그죠 모르죠. 어,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얘네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가치가 상승하기보다는 그냥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고 알트코인이 펌핑가는 타점에 네. 개미들의 심리가 이제 후들후들거려서 개미가 한 번은 몰리지 않을까 그죠. 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맞습니다. 가치가 있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개미들의 투심 때문에 한 번은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맞아. 아 이거 결말을 조금 미리 말씀해 주셨네. 어 그래요? 에이, 방금 제가 결말로 지은 말이 딱 그 말이었어요. 아.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 비트코인이 올라가야 이 친구들이 가는데 네네. 그 중에서도 내가 둘 중에서 뭐 하나 고르겠냐 하면 웬만하면 둘 다 고르 둘 중에서 하나만 고르는 것보다는 최대한 자산을 분배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들고 있어야겠죠.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액으로 만약에 투자하시게 된다면 그 중에서도 둘 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분할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비트가 엄청 좋은 상태에서 알트코인이 펌핑 갈 때 운 좋은 놈이 가요. 아, 그럼요. 운 좋은 놈이 가요. 더 가벼운 놈이 간다. 네. 사실 누가 더 좋고 얘가 좋고 그딴 거 없어. 이 시장은 그런 거 없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 그냥 가볍고 그 다음에 스타트 먼저 끊어주는 놈이 가요. 아, 그러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시장이 조금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현실이죠. 코인 시장이 좀 날카로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 뭐 몰빵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최대한 비트나 이런 우량한 쪽에다가 많이 넣으셔놓고 그 중에서도 소액만 하셔서 분할해서 하시는 게 나중에 투자하실 때는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